화면에 설 방송 멜로다큐 가족 다 찼나? 해설 조규준 남아있으면 여가 와. 한 사내가 밭에 농약을 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농약 칠 곳을 일일이 알려준다. 까라면 까이지. 이 집에는 할배 마음대로. 여든의 아버지가 오늘도 아들에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지팡이를 짚은 아버지가 잡초를 쑥 뽑아버린다. 이건 죄송해. 아들에게 눈에 잘 안 보이. 곡속도 사람 같아가지고 밭 자주 와가지고 쳐다보고. 농사도 이제 할 때 경험이 우선한다 이야기하잖아요.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외주가 되는 거지만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나의 또 경험이 되니까. 땅만 알고 살아온 농사꾼의 삶. 중년의 아들이 중년의 아버지 어깨를 안마해주고 있다. 이제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타이틀 부자 공감 농사꾼의 아들로 산다는 것. 장소 자막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우리나라 3대 오지라 불리는 경상북도 영양. 산길을 올라가던 차가 멈춘다. 그 중에도 깊은 산속 신선이 머물던 자리라 불리는 마을. 차는 결국 굴삭기에 매달려 올라간다. 인적이 드물어 찾아가는 길조차 험난한데요.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두어 시간을 더 달려갑니다. 자동차는 숲이 우거진 좁은 산길을 달린다. 그리고 비로소 하늘과 맞닿은 산꼭대기에서 모습을 드러낸 작은 마을. 단 네 가구, 여섯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의 토박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한창 농사일로 손이 바쁠 시기일 텐데도 부부는 마냥 여유롭기만 한데요. 노부부는 정자로 올라가 앉는다. 어머니 72세 배재숙. 사가 뜸을 찌어야지 약 쳤단다면. 아들. 계속 쳐야 열만하면 쳐야 돼. 아버지 79세 김여원. 정자에 누워서 쉬던 노부부는 정자 기둥에 매달린 해먹을 타기도 한다. 야, 야. 호사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저 조치로 갔네. 어디? 아파트. 저 나와네 저. 저 밭에 저. 바로 5년 전 귀향한 둘째 아들 덕분인데요. 아들 50세 김도년 씨가 고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도시 생활을 접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온 50살의 아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사꾼으로 살겠답니다.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제 보호를 더 넓게 하고 옆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돼. 영안님들은 뭐 무조건 옛날 방식이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부직포 하려고 그랬는데 고추밭 받침대. 틀어 주나? 덩그러고 안 하려고 그래. 하려고. 계속 해보던 거 하려고 그래. 의욕 넘치는 젊은 농사꾼은 새로운 방식으로 땅을 일구고자 했으나 그게 쉽지만은 않은 모양. 밭에서 일을 마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 이런 거 정말 좀 찍어. 이런 거 정말 좀 찍어. 처음 같은 그냥 타가지고 하면 쳐보지. 차약 있나? 네. 긴 세월 땅만 보고 살아온 아버지가 옛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집 주변부터 농약을 치고 있다. 많은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크면은 뱀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때문에 해요. 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아버지의 연륜을 묵묵히 따르는 아들인데요. 아들이 일을 하는 동안 노 부모는 편안히 쉬고 있다. 그러면 지가 해야 되긴 하죠. 엄마의 다리 아프면 뭐하지? 한 연금 다리 아프면 뭐하지? 둘이 다 쫄록거리고 뭐하냐. 아들에게 갈 채비를 하는 아버지. 뭐? 달라 뭐 달랐고. 연금 얼마에 다 불편한데 뭐. 다리를 내가 다 부르다뜨린 거래 가지고. 쉬라고 권해보아도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부러졌던 거.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다리 여기 부러질러 가지고. 세요나. 푸른 자연과 파란 하늘이 마주한 자리. 이곳에서 평생을 보낸 80살의 농부.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찰 때까지 바지런히 움직이는 수밖에요. 아들이 밭에 농약을 치고 있다. 다 찼나? 어? 남아있으마 여가 와. 여가 몇 달 안 찼나? 어디에? 여기요? 그래. 여기 아직 덜 찼는데. 몇 달 곧 옆으로.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내려온 아들. 아들이 비탈진 밭에서 내려온다. 괜히 혼만 나고 돌아갑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키면 해. 감독님 말 들어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농사일에 관여하는 아버지 때문에 산길 오가기를 반복하는데요. 이게 아들이 미워서겠습니까? 밭일이 설익은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서인 것을. 밭일을 끝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트럭에 올라탄다.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아 농약을 쳐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한다. 아들이 농기구가 실린 작은 트럭을 몰고 간다.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서로에게 적응 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인터뷰. 같이 일하면 부자정하면 같이 일하면 이제 나도 솔직한 말로 손을 놔야 되고 모든 것을 놔야 되는데 이제는 나는 일도 못하고 처음에 죽는 밥이나 먹고 그만. 세 살 벌은 8가지 갑니다. 아름다운 말은 거짓말입니다. 누가 믿노? 그냥 그리 받아들이면 돼요. 농사도 어차피 이제 할배들 경험이 우선한다 이야기하잖아요. 경험도 마찬가지면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안 싸우는 비결입니다. 아이고 잔소리다 이러면 솔직히 기분밖에 더 안 나쁘겠어요. 어떡하든지 뭐 잔소리도 뭐 그만큼 뭐 덕이 되게끔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왼수가 되는 거지만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게 하나의 또 경험이 되니까.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도시에 가족들을 두고 홀로 귀향한 아들. 서로 살갑게 대화하지 않아도 부자간의 속정은 깊습니다. 아버지가 마을 주민과 정자에 모여 앉아 감자를 먹고 있다. 아빠 시킨 대로 하고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들은 개띠에 공부도 많이 했고 군대 생활도 5년이나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모두 또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효자예요 효자 완전.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산다는 게 굉장히 그 무슨 젊은이치고는 아주 좋은 저거죠. 산등성이에 자리한 노부부의 집 마당에는 빨래가 줄줄이 걸려있다. 아들이 그 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세 식구가 모여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일. 이거 뭐 보려고? 자. 어머니가 된장국을 밥상으로 가져온다. 호랑이 같던 아버지의 약해진 모습이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녹지죽 아니다 밥죽이다 밥죽. 소리야 아빠. 아들이 뭐 할배 다리 다치는 바람에 왔다 보이고 뭐 이래 되고. 30년 전 중풍으로 쓰러지고도 굳건히 일어났던 아버지인데 5년 전 낙상사고 급격히 쇠약해진 겁니다. 그래 뭐 약을 하루 이래 씹어 먹어. 약염으로 사는 거라 내가. 이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리라 다짐합니다. 5년 넘어가죠. 어차피 뭐 농사는 해놨는데 뒤칠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버지 다리는 부러졌죠.
엄마는 또 다리 쫄럭쫄럭거리자 방법이 있습니까? 양 벌어진 거니까 이제 감내를 해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생각했던 거지. 닭 잡고 닭 잡아 친한 사람들하고 농게 먹자 인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이웃들과 자주 모이곤 하는데요. 오늘은 직접 닭을 잡아 대접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크고 실한 씨암탉으로요. 아들이 수십 마리의 닭들이 있는 비닐하우스 모양의 닭장에서 고리 모양의 긴 쇠막대로 닭 한 마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 아버지와 아들이 닭 한 마리씩을 들고 닭장에서 나온다. 순식간에 닭 두 마리가 잡혔는데요. 아들이 김이시. 장작불 위에 가마솥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다. 커다란 가마솥에 한참을 끓여내니 보들보들한 속살 드러낸 토종닭 백숙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니가 크고 토실토실한 닭다리를 가마솥에서 건져낸다. 음식 준비가 끝나고 속속 도착하는 손님들. 차를 타고 온 마을 주민도 있다. 예. 조용하던 마을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뭐해도 우리 볼일인데 갔다 와야겠지. 그런데 갑자기 떨어진 불호령.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차를 향해 바삐 걸어간다. 길들이 마을 안으로 차를 다 갖다 놔. 불바지 마. 오물질을 깨라고 날지마. 약체인데 불바지 다 대놓으라 했지마. 그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뛴다 뛴다 날아다 날아다닌다. 성격 급한 아버지 눈엔 느긋한 아들이 못마땅했던 건데요. 이럴 땐 아들 도년 씨도 조금은 속상합니다. 아로 보는 거지 뭐 아로. 내일모레 50인데도 아로 보는 거. 그럼 미치지. 안도 안 가고 좀 있냐. 그러니 사람이 열이 한 시간은. 지금 뭐 아직 10시도 안 됐는데. 아직 10시도 안 됐어. 혼자 나. 혼자 나. 저래 부위에 나가지고 코 밑에다 갖다 신경 갖다 맞춰놓고. 동네 할아버지가 요새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훈수를 둔다. 아마 모르고 이반대 있긴 해 뭐. 모르고. 아마 모르고. 이반대. 돈이 이반대 있다 말이야. 안 맞아 오게 한가 본다 말은 뭐. 그래야 하는데. 마음에 들면 가만히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감을 내다 질러대. 벌레 그래 벌레. 감을 말 잘 들는데 뭐. 영은 감을 주는 말 없이 바쁘면 뭐. 아이고. 원래 저런데 내 이야기 안 하더라, 별로. 손님 오면 좋다니까.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 맥주 박스를 정자로 가져오자 아버지는 소주 박스와 잔도 가져오라며 재촉한다. 이럴 땐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말에 따르는 것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들의 대처 덕분에 한바탕의 소란이 지나갑니다. 아들은 수박과 백숙 등을 정자로 계속 나른다. 와, 따뜻하다. 연고다리 봐. 이거 토종닭이래요. 토종닭. 이장님 옷이 있긴 해요. 토종닭에. 나리가. 여럿이 둘러앉아 나누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 하지만 아들 도년 씨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정자 밑에 앉아 있다. 왜 안 드세요? 김길 뿐만이 아니잖아요. 내살나나 뭐야? 마을 아주머니가 닭고기를 건네자 김도년 씨가 받아 먹는다. 또 다른 아주머니도 김도년 씨를 챙겨준다. 김도년 씨는 정자 밖에서 그렇게 닭고기 두 점을 얻어 먹는다. 올해 50살이 된 도년 씨지만 이 마을에선 한창 젊은 청춘이기에 이런 상황이 익숙합니다. 뭐
들썩한 분위기에 아버지의 기분도 좋아진 모양인데요. 기분이 좋지. 즐거워하는 아버지를 보니 아들도 어느새 섭섭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노부부의 적적했던 생활에 아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습니다. 아이고 100% 아버지 마음에 들어 해내나 뭐 일이라는 게. 100% 마음에 안 들지 뭐, 서로가. 지는 지대로 잘하려고 애쓰고 할배는 할배대로 잘하려고 했대나. 답답하지만 뭐 할 수 있어. 농사 짓는 게. 농사 나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 하지 말라는데 지금 또 해본단다. 노부부의 집이 자리